5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5월 국제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1.3% 증가한 544만 명,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6.7% 증가한 32만 톤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제선 여객은 연휴 특수, 환율과 유가 하락 등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, 중국 및 동남아인 한국 방문 등이 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일궜습니다. 항공화물은 유가 하락으로 항공운임이 싸진 데다 항공사들의 화물기 운항 확대, 해외 직접 구매 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. 지역별로 중국 노선에서 12.1%, 대양주에서 11.9%, 미주 노선에서 8.2% 증가한 화물 실적을 올렸습니다. 유럽은 마이너스 1.2%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해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과 화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. KSC 뉴스 김다나입니다.